그 사랑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냥 옆에서 그냥 조용히 챙겨주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좀 괴롭히는 것 같으면서 츤데레처럼 챙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대놓고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좀 후자인 것 같아요. 사랑꾼 말 그대로. Gear Times. 아, 이바네즈 SL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SRMS인데요. 저희가 왜 이렇게 한 기억이 별로 없지 하고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딱 한 번 했더라고요. 그것도 2021년 6월에 했었으니까 거의 뭐 3년, 만으로 3년이 더 지난 그 모델입니다. 이게 멀티스케일 자체가 없었던 건 아니고요. EHB에서는 멀티스케일이 많이 나왔어요. 심지어 그 멀티스케일, 숏 멀티스케일도 나왔어요. 맞아요. 네. MS 말고 SMS 막 이렇게 해서 숏 멀티스케일도 나왔었는데 이 SR에서는 그렇게 많은 SR을 하면서도 멀티스케일이 지금까지 하나밖에 없었더라고요. 근데 뭐 멀티스케일 아이바네즈 잘 만들죠. 그리고 SR은 원래 좋죠. 그럼 뭐 당연히 뭐 좋겠죠. 그냥 아주 뭐 간단한 결과가 도출이 되는 그런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했던 SR 모델은요, SRMS805였는데 그때 5현이었고 가격은 꽤 저렴한 그 스펙이었습니다. 119만 9천원짜리 82.5, 가성비가 뭐 17 뭐 이렇게 나왔었네요. 82.5 정말 높은 점수가 나왔고, 승채씨는 아주 좋은 확장팩, 저는 SRMS 사랑 만세 이렇게 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가격대를 좀 끌어올렸어요. 스펙업도 좀 하고 뒤에 모델명도 달라졌어요. SRMS720이고요 다음 시간에 725입니다 오늘은 191만 8천원, 다음 시간에 203만 8천원. 가격 좀 높죠? 높다. 네, 그럼 과연 SR에 MS까지 붙인 모델은 어떤 정도의 퀄리티를 보여줄지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모델이고요 전장은 112cm, 무게는 3.51kg 가벼워요. 두께는 39mm, 12프레트 뜨면 78mm입니다. 오쿠메 바디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4개 5피스 메이플 월런 메이플 들어가 있는데 뒤에선 잘 안 보이죠. 네, 그리고 앞으로 돌아와서 헤드머신은 저희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 모델명인 것 같은데요. 레이쇼 머신 헤드라고요. 그라프텍 기타 랩에서 만든 레이쇼 머신 헤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 돌아와서 너트넛이 38mm고요. 다다리오 스트링이 올라가 있습니다. 빵야빵야 지판에 그 무늬가 굉장히 네, 화려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멀티 스케일이죠. 876mm에서 851mm로 갑니다. 34.5인치에서 33.5인치로 가는 멀티 스케일이에요. 24프렛 미디엄 프렛이고요. 픽업은 피시맨의 플루언스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밴드 EQ 되고요. 그리고 싱글 코일 모드 푸시풀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3웨이 보이스 셀렉트 있고요. 그리고 브릿지는 MR5S 브릿지가 올라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부 보시면은 그 옆에 그 보이스 셀렉터 있잖아요. 보이스 셀렉터가 제일 안쪽으로 당겨 놓으면 보이스 1이 되고요. 그리고 바깥으로 쫙 밀면 보이스 2입니다. 가운데다 놓으면 보이스 2의 미드를 컨투어한 그 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먼저 1번으로 녹화 해 보겠습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아이, 좋아요. SR이죠. 네, 앞에 픽업이요. 와, 힘 장난 아니네. 찐하네요. 뒤에 픽업이요. 네, 이제 2번입니다. 2번 픽업 두 개요. 앞에 픽업이요. 컨투어 2번 컨투어합니다. 가운데요. 픽업 두 개요.
앞에 픽업이요. 요. 네, 뒤에 픽업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컨투어가 되게 인상적이네요. 네. 그리고 그 확실히 이제 멀티스킬의 그 목적 자체가 저음현으로 갔을 때 장력을 더 잘 맞춰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보니까 확실히 어떤 뭐 밸런스 SR 우리가 원래가 좋아하던 SR의 밸런스 그대로에 좀 더 보강해준 느낌 그러게. 그냥 스팀팩 맞춘 느낌 장점을 좀 더 극대화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아요. 사운드 뭐 슬랩도 들어보고 다른 것들도 좀 체크해볼게요. 다 들어볼까요? 지금 2번 컨투어였고 1번 네. 1번이었고 뭐? 어 이게 보이스 2 해놓으면 진짜 하이가 짝! 짝! 되게 이게 2번 컨투어 1번 네 야. 굉장히 그 베리에이션이 크죠. 그러게요. 다양한 사운드를 메이킹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주 묻혀서 한번 또 들어볼게요. 네. 4567 잘 들어봤습니다. 독특한 그 캐릭터가 딱 있네요. 네. 그 보이스 특히 1, 2 전환되는 게 정말 완전히 막 다른 세계관을 넘나드는 그러게요.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뭐 아, 이게 다르네. 저음연에서의 그런 장력 보충이라든가 그쵸. 이런 자기만의 어떤 목표와 역할이 좀 확실한 기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승채 씨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네, 제안주평은 SR의 유아 독전입니다. 유아 독전. 네,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만난 SR 중에 자기 주장이 제일 강해요. 제일 이제 SR은 거의 무난 못하는 건 무난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자기 주장이 있는 SR 시리즈인 것 같아서. 저도 근데 그런 생각을 비슷하게 했어요. 이게 뭐 우리가 사랑이라고 맨날 하면서 SR은 사랑입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SR을 쭉 항상 칭찬을 해왔었는데 그 사랑에도 다양한 방법론이 있잖아요. 그냥 옆에서 그냥 조용히 챙겨주는 타입이 있는가 하면은 뭔가 되게 뭔가 좀 괴롭히는 것 같으면서 츤데레처럼 챙겨줄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그냥 대놓고 정말 열렬히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건 좀 후자인 것 같아요. 대놓고 열렬히 해주는 그런 느낌. 사운드가 굉장히 딥하고 진하고 그러면서도 베리에이션도 명확하고 그래서 이제 사랑의 사랑꾼 말 그대로 그렇죠. 저는 진짜 진한 느낌의 베이스 찐 사랑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9,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7, 총점은 80이고요.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6, 편의성 18, 디자인 16, 총점은 81, 평균 80.5 나왔습니다. 그래도 80은 넘었네요. 네,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했던 SRMS720 같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같은 모델인데 5현입니다. 과연 또 고집이 얼마나 강한 5현 사운드일지. 그리고 멀티스케일은 이제 저음으로 갈수록 장력 그렇죠. 보강이 되기 때문에 지금 최대로 길었던 그 지판의 길이가 여기서는 876mm까지 갔잖아요. 851에서 876인데 다음 시간은 864에서 901입니다. 장력 자체의 수준이 좀 다르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다음 시간에 5현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기어 타임스 베이스 타임스.